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. 저도 약간 그 혈압도 경계선에까지도 한번 와봤어요. 당 있죠? 당뇨? 그다음에 심혈관 뭐 이런 거 있지? 안녕하세요. 원종래 씨 부부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? 네. 검사 결과 많이 기다리셨죠? 네. 원종래 님의 검사 결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. 공복 혈당이 95로 표준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당뇨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 또한 모두 다 표준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다행이에요. 네네. 걱정 많이 했어요. 김상희 님의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요. 공복 혈당이 120으로 조금 높은 편이세요.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당뇨병 환자분이시다 보니까 그것치고는 그래도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편이신 거고요. 혈액검사와 같이 체성분 검사도 진행을 했는데요. 원종래님의 경우에는 체성분 검사상 체지방이나 근육량 모두 다 표준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네요. 네, 그래서 뭐 비만이나 아니면 이로 인한 뭐 혈관 질환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. 정말요?